이경. 첫 번째 매절이라고 나오는데 매절은 동사로 하면은 determine은 결정하다라는 거고 사이즈를 결정한다라는 측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알면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뭐 이제 하나씩 보면서 tend를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prefer to 뭐를 move, lean, incline 이쪽 다 경향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거든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conscious라고 하나가 나오잖아요. 야 그나마 그래보카에서 굳은면제 좀 나오겠다. 열심히 도전해라. 에 conscious는요 인식하는이라는 뜻이에요. 어웨어리니까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갈게요. unconscious는 무슨 뜻일 것 같아? 알면 바로 가요. 인식하는이에요 형용사니까. 인식하는. 아 그게 뭘까? 저요. 뭔데? 무의식한? 무의식. 인식을 못한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서브컨셔스는요? 저 해볼게요. 뭔데? 잠재의식에? 잠재의식. 의식 밑에 있다는 거예요. 서브마린 아시죠? 잠수함의 서브마린이 밑에 있는 걸 서브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브컨셔스 네, 잠재의식이고 언컨셔스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무의식이라고 한다. 네. 잘하셨고요. 이거 어느 한 사람은 누구고 서브는 유라가 한 것 같긴 한데 이거 누구예요? 어느? 민서요. 아 민서예요? 우선은 유나 유라랑 민서는 세모입니다. 뭐 열심히 한 번만 더 도전하세요. 프로그레션. 프로그레션은 진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보시면 forward movement니까 앞쪽으로 향해 나간다라는 거니까 뭐 진보겠죠. stretch는 뻗다예요. 그래서 expand 연장하다, grow 그런 걸 더 길게 연장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stretch 뻗어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뻗다. 왜 stretching 한다고 하잖아요. 네, 뻗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retirement는 은퇴입니다. 은퇴. 뭐 late period of which 우리 그 라이프 있어서의 이게 후반기인데요. 그 후반기 때 노런 걸 더 이상 에러 잡에서 워크를 안 하는 거. 어떤 사람이 더 이상 워크를 하지 않는 거를 뭐 그런 거를 이제 은퇴라고 하죠. 다음 dominate요. dominate는 지배하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있죠? dominate, dominant 주인님. dominate 지배하다. 뭐도 없냐? 모르겠어. 어쨌든 지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ake over, 지배하다, control 또는 막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 그게 지배를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proportion. proportion이 아시죠? 와 너 진짜 proportion 짱이다 완전. 이거 뭐냐? 비율이 이렇게 되게 좋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proportion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percentage, measure, parts, fraction 이것도 다 비율이거든요. retain은 보유하다라는 뜻인데요. keep 보유하는 거죠. not throw away. throw away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보유하다. spirit. spirit은 정신이죠. 네. so vital energy 뭐 또는 energy, vigor. vigor이라고 하고 vigor이라고 하는데 이건 열정이거든요. mindset, 머리에 뭐 가지고 있는 생각 네, 이런 것들이 정신이니까. acquaintance는 명사로는 아는 사람이거든. 옆에 이제 해석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that one knows 누군가가 알고 있는 사람인 건데 but 그러나 who is not a friend 걔는 친구는 아니야. 친구는 아닌데 아는 사람. 그냥 아는 사람 지인이지 뭐. milestone. milestone은 어떤 지표거든요. 특히나 이게 여기에서 스페셜하고 메모러블한 포인트래요. 진짜 독특하고 특별했던 그리고 기억할 만한 순간 뭐 이런 거를 milestone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어떤 지표 이렇게 하고요. concentrate는 집중하다라는 뜻이죠. focus, 집중하다. 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다른 방식으로 midlife crisis, crisis는 위기인데요. midlife는 중년의 위기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부부의 세계에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중년의 위기. 미들 에이지드의 앵자이어티 불안감. 약간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으로 왔을 때 약간 중년에 약간 우울증 걸리는 그런 느낌이랄까? 중년의 위기. 네. 다음 셀프 헬프. 이건 뭐가 대체?
셀프 헬프. 그냥 이 애야. 나 그냥 한글로 무슨 느낌이냐? 셀프 헬프는. 셀프 헬프. 어, 뭐라고? 맞는 거 같은데? 뭐 뭐라고 한 거야?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아니긴 해. 셀프가 헬프. 뭔데? 아니야? 할 사람 없어? 자급자족, 자족한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돕는다라는 건 내가 자족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본인의 상황을 개선하게 어떤 사람을 허락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내가 자족한다. 내가 나 스스로를 돕는다라는 뜻이니까. 퍼블리시는 알것 같아.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깜짝이야. 출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린트하고 디스트리뷰트는 나눠주다라는 뜻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북이든 뉴스든 블루거든 간에 프린트지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 그런 거 출판하는 거죠. 디클라인은 감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명사네요, 감소. 보니까 디크레이즈 감소, 리스닝 다음 감소. 뭐 넘어갑니다. 포멀리라고 나오는데요. 포멀리는 예전에라는 뜻이에요. before라고 나오잖아요. 예전에. but not now. now는 아니야. previously, 예전에. 라는 뜻이거든요. contentment라고 나오는데, contentment는 명사로는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I'm content. 형용사로 하면 만족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content가 명사로 가면 내용이에요. 와, content가 진짜 좋다. 내용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사로 하면은 내용이고, 형용사는 만족했다라는 거고, 이걸 명사형으로 하면은 만족이라고 가겠죠. 뭐 어떤 삶에 대한 satisfaction 만족이니까 전반적인 만족의 감정 그거 contentment래요. loneliness 이거는 외로움인데 이거 알것 같죠? 오늘은 단어가 그렇게 안 어렵네. 외로움. by being alone 혼자 있어가지고 caused 생겨나는 sadness 슬픔 이런 거 외로움이죠. mourning 애도인데 애도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생겨나는 grief래요. grief가 슬픔이거든. 비탄 비애 슬픈 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어가지고 생겨나는 슬픔, 애도한다라는 거죠. threshold라는 건데, 이거 문지방이거든요. 어떤 이제 바운더리는 경계선을 말하는 건데, one another는 서로서로의 각각의 스페이스,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 사이의 경계선, boundary. 그거니까 문지방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경계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경계선이라고 하면 돼요. 다음, self publish. self publish는 네가 알고 있는 그거야. 본인이 출판하는 거지 뭐 본인 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보니까 프린트하고 그 책을 디스트리뷰트 나눠줘요. without 뭐 없이 전통적인 퍼블리싱 컴퍼니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내는 거겠죠? 그러면 네. 셀프로 퍼블리싱 한다라는 거니까 다음에 오로라 보레. 아, 나 이거 넣은 줄 알았는데 제가 오로라 사진을 넣은 줄 알았거든요. 오로라 사진을 제가 해놨는데 오로라입니다. 예. 네. 사진은 오로라가 나와요. 네, 오로라 예, 굳이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읽어 보시면은 쉬머링이 약간 그러니까 스파클링이나 아니면은 막 트윙클은 너무 반짝반짝하는 건데 쉬머링은 은근하게 반짝거리는 걸 쉬머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은근하게 반짝거리는데 커튼 모양이야.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로라가. 아시겠지만 오로라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일렉트로 마그네틱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오로라가 자기장 때문에 생기냐고. 이게 과학 아는 사람 뭐 때문에 생기냐? 자기장 아니야? 맞아? 맞대. 니들이 과학 나보다 더 잘해. 자기장 때문에 생겨나는 약간 빛의 현상인데요. 이게 비저블 눈에 보여요. 인 어디에서? 하이 노선 레티튜드 온더 호시 여기서요. 레티튜드 뭔지 아는 사람? 그냥 바로 마이크 열어도 돼요. 레티튜드. 아, 안 나오네. 아쉽구만. 이거 위도예요. 지구의 약간 높은 북위도 쪽에서 볼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봐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오로라가 보여졌으면은 관광 명소가 됐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로라 같은 경우는 아이슬란드나 아니면은 저쪽 위쪽으로 추운 동네에 가야지 그나마 볼수 있는 그런 거가 있죠. 네. 그래서 다음 거를 한번 해볼 거지 않겠습니까? 2분이면 될것 같고, 아시죠? 저 그냥 개인으로 받겠습니다. 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받아볼게요. 앞에 거 왔다 갔다 하시면서 2분 안에 풀어보세요.
네, 갑니다. 나 해보겠다. 뭐가 되든.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선 가보 하고 나서 합시다. 첫 번째 decline 어디에 봐야 돼? Here. 네, going down 내려가는 거니까 하강입니다. Threshold는 A. 이게 바운더리 아니겠습니까? 문지방이라는 그 경계선으로 가야겠지. Dominate는 C. 네, 지배하다니까 컨트롤 아닐까요?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프로그레션이 진보였으니까 무브먼트 앞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 나머지 몇 개 있어? 여덟 개네요. 그러면 두 개 빼고 이거만 합시다. 두 개만.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뭐랑 뭐 골랐니? A랑 B요. A랑 B가 뭐겠냐?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이런 뜻이 거냐? 아니면 이 this way는 아니지 않아요? Other way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두 개 A, B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는? B랑 C? B랑 C로 가는 게 publish, print 둘 다 출판하다라는 뜻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요. 누구예요? 민서예요? 민서 맞아요. 민서예요? 오케이. 네, 다음 거 해볼 사람? 저요. 대현이지? 대현이 가. 네. 3번이요? 네, 3번부터 갑시다. CD요. CD로 가는 게 그 슬픔과 관련된 거고 애도하는 게 morning이었으니까 CD로 가겠네요. 4번은요? AC요. AC로 가야 둘 다 지인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에 5번은요? AD요. AD로 가야 둘 다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니까 AD로 갈 수 있겠죠. 다음에 6, 7, 8로 한번 해보실 분? 왜요? 예준이요? 예준이, 근데 쌤이 지금 여기 앞에 먼저 와가지고 예, 현영이부터 할게요. 현영이 네, 답은 A번과 D번으로 가야 미들 에이지의 불안함? 그게 이제 중년의 위기였으니까. 7번은요? BD로 가야 제가 마일스톤이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의 이정표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임포턴트 모멘트로 가셔야 돼요. 다음 8번 CD가 비율이요. Fraction도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네, 답은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재현이랑 지금 방금 했던 애 현영이죠? 네, 갑니다. 저희 개인적 목표는 한 두 문단, 세 문단까지 가는 게 목표긴 한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쌤이 형광펜 색깔 칠하는 것 중에서 파란색 형광펜이 어디를 체크를 하거든? 재원아? 언제야? 재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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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연재인가? 재원이? 예. 쌤이 이름을 약간 늦게 외워서 오늘 안에 이렇게 재원아? 예. 재원아 그래서 파란색 형광펜이 어휘인데 그 파란색 형광펜 다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너도 모른다 하는 거나 네가 모르는 거 정리하게 시키니까 파란색 형광펜 들고 그냥 같이 따라오면 돼. 예. 갈게요. 뭐 제목부터 갑시다. 기억할 10년. 이 케이지가 10년이니까 10년을 기억해.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할 10년 이러고 나오고 7 ages of men 7 ages가 7 살이라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기간으로 볼 건데 아니면 시기로 볼 거거든요. 7개의 시기 인간의 이렇게 본 거예요. 7개의 인간의 시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10년으로 나눴고 그거를 인간의 7개 시기로 본 거야. 70살까지 본 것 같긴 하거든. 가보죠. 그나마 그래프가 좀 나을 것 같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measure out, 측정한다는 뜻이었죠. 본인의 삶을 어떻게 측정, in decades로 decades, 뭐야 왜 안 넣어? 사람들은 본인의 삶을 측정을 하는데 10년씩 측정을 하거든요. decade가 10년이라는 뜻이니까 10년 단위로, 저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20살 되면 서른 되기 전까지, 마흔 되기 전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10년 단위로 본인의 삶을 측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당연히 of course, 당연히 young children들, 그러니까 니네들, 젠민이들은요. 젠민이들은 don't tend to do this, 이걸 안 한다. this가 뭐겠냐? 그러면 앞 문장 말하는 거야. this요, 이거. 젠민이들 같은 경우는 this를 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 없다라는 거지. 앞에 don't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10년 단위, 야, 7살짜리가
30살 되면 40살 되면 하고 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영 최드론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안 해요. 뭐 10년씩으로 나눈다거나 측정을 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대가 가리키는 건 영 최드론 같네요. 영 최드론 이렇게 아 마음에 안 드네. 영 children, day 얘네들은 less conscious니까 conscious가 뭐였냐? 인지하다라는 뜻이었어요. less요. 인지를 덜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of 뭐에 대해서? progression에 대해서. of time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인지를 좀 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요, 여러분. 와, 내 나이가 왜 벌써 이 나이가 되었나?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게 느껴지면서 저는 이제부터는 제 나이를 잊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약간 네 나이 몇 살이야 하면 약간 버벅거리거든요. 너무 많아져서 약간 그 느낌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아. 그래 니네도 늙어. By the time 언제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언제쯤에요? 영피플들이 미치 도달했을 때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영피플들이 미치 the age 20, 20살에 도달을 할 때쯤, by the time 때쯤이거든요. 그때쯤에는 aware 인지해요. 대절을요. 아, wild life, adult life죠. adult life는 스트레치하고 있구나. Big for them. In 10 year chunk, chunk가 덩어리거든요, 여러분. 10년의 청크로 그럼 뭐냐? 10년의 단위로 어덜트 라이프가 스트레치 뻗어 있다. 어덜트 라이프가 뻗어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른의 삶이 뻗어 있다는 걸 they are aware 인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요새 지금 이 그 뭐지? 넷플릭스에서 촉법 소년인가? 소년 재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리니까. 근데 20살 넘으면 온전히 본인의 책임과 권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20살이 되기 시작을 했을 때쯤 그때부터는 약간 이 어덜트 라이프가 이제 뻗어 있다라는 거 그것도 10년 단위로 뻗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내가 20살이 되면 이렇게 이제 딱 10년 단위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저 여기서 질문 갈게요. before 뜻이 뭐예요? 줌 했으면 좋겠네요. 형경도 상관없어요. 아 데민 누구예요? 비포 뜻이 뭐예요? 아 몰라? 했으면 좋겠다. 좀 몰라? 아 제가 한 적 있는데 우리 전체사 파트 할 때 어? 전에? 비포 전에? 전이었으면 안 물어봤겠지? 전이었으면 안 물어봐서 그런 거야. 아 기억 안 나? 제가 위치적으로도 한다고 하지 않았음? 비포 애프터가 시간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위치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비포는 앞, 애프터는 뒤라고 했거든요. come after me, 내 뒤 따라와라는 거거든요. 얘는 앞이에요. 그럼 데미 가리키는 거는 영 피플들이에요. 영 피플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른의 삶이 스트레치 뻗어나간다라는 걸 10년 단위로 그거를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20살이 되면. 아마 그때쯤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지 못하고 있다가 항상 20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여기서 앞입니다. 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for example이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they know. 걔네들은 이제 알기 시작하는데 대체 they have. 걔네들이 가진다라는 거. until 뭐 할 때까지요? 사실은 대략 한 65살 어바웃이니까 대략 한 65살 될 때까지는 to plan 뭐를 해야겠구나 플랜 짜야겠다 save 저축해놔야겠다 for 뭐를 위해서 retirement를 위해서 retirement가 은퇴니까 은퇴를 위해서 플랜과 save를 65살 때 대략 65살 전까지는 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걔네들도 알고 있지만 however 나오네요.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뭘 하지 못해? Often don't act on their knowledge of time passing until it is too late 라고 나오냐? Until 까지잖아요. It is too late는 너무 늦었다는 거고. 너무 늦었을 때까지 본인들의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지식에 맞게 act, 행동한다 못한다? Don't act, 행동을 못한다는 거 사람들은 종종. 야, 이게 은퇴 준비잖아요.
너무 늦어지기 전까지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본인들의 지식에 맞춰가지고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겠지. 65살까지 요새 파이어족이라고 아시죠? 40대 때 은퇴하겠다. 그때까지 은퇴 준비를 끝내놓고. 그게 이제 요새 나오는 용어들인데 사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옛날 어른들은 못했어요. 그렇게 은퇴 준비라는 걸 정확하게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너무 늦어지기 전까지 시간의 흐름에 대한 본인의 인지를 맞춰가지고 행동을 사람들은 못했다. 그러면서 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약간 격언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게? 그냥 계속 도전해보세요. 해볼 사람 해보세요. Fail to prepare, prepare to fail. Prepare는 아시죠? 준비하다라는 뜻이게 나오거든요. Fail to prepare, prepare to fail. 해볼 사람 해보세요. 실패를 준비하고 준비해서 실패해라. 조합을 잘 한번 해봐. 엘리도 한번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조합해봐. 이게 이꼴 하면 좋은데 이건 이거다. 춤 안 되냐? 형광 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이건 이거다라고 하면 되긴 하거든. 선생님 저 해봐도 돼요? 뭔데? 저 준비하는데 실패한다는 건 실패 다 왔네. 실패를 하는 중에 준비를 하는 것과 같다? 와 진짜 이거 거의 다 왔는데 아 어렵긴 해요 여러분 어렵긴 한데 와 유라가 딱 처음에 완전 잘 갔는데 너무 잘 갔는데 한번 또 해볼 사람 없으세요? 왜요? 해볼래? 해봐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에 준비하는 것이다 네 아, 다 갔는데 유라가 가운데 앞에는 해줬거든요. 준비를 실패하는 건 실패를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 안 해놓으면 그건 실패를 준비하는 거나 똑같아 라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계획도 계획을 실패하면 그럼 그냥 실패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이거 예준이가 한 거죠?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준이가 한 거죠? 유라 잘했는데 아쉽네요. 그래서요, as the saying goes라고 나오는데 saying이 격언이거든요. 격언에서 하는 것처럼이라는 뜻이요. 격언에서 하는 것처럼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도 똑같아. So 그렇다면 평균적인 average person이요. 평균적인 average person은 what might expect 무엇을 예상할까? To experience 무엇을 경험할 거라고 예상할까? 뭐 동안에 throughout the decades of his life요. 그의 인생의 decades마다 10년 동안 10년들이에요 이거는 10년들 동안에 어떤 걸 what 무엇을 experience 경험할 거라고 expect 예상할까 평균적 사람들은 야 난 평균 사람이 사실 개인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평균적인 사람은 10년이 갈 때마다 뭘 예상할까 20살 되면 뭐 하고 30살 되면 뭐하고 이런 거 있잖아 대학을 가고 웬만하면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웬만하면 대학을 가고 30살이 되면 직장을 가서 가정을 꾸리고 40살이 되면 애를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긴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 치고 넘어가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 각이 아니네 10분 안에 되냐? 오늘 10분 10시 10분 출근이잖아요 해봐 해봐 First 20 years of person's life요. 그러니까 저 이 인간의 삶의 첫 번째 20년이에요. 첫 번째 20년은 all dominated. 뭐로 지배가 되냐면 지배되다. 뭐로 지배가 되냐면 교육 때문에. 지금 너네 20년. 지금 현재 20년. 교육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20s 정도가 됐을 때쯤 한 20살 때쯤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스쿨을 끝내요. Have finished school. 스쿨을 끝냅니다. 된 그 다음에 they decide 결정을 합니다. 뭐를 할지 말지. 웨더다 웨더 얘들아. 웨더 다음에 투부 정사 붙였네. 이거 if 되냐 안 되냐? 돼안 돼? 하지나 돼안 돼? 원래 웨더나 if나 둘중
뭐 인지 아닌지잖아. 돼, 안 돼? 아, 그럼 갑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려고 했던 게 이거거든요. 이거 안 돼요. if 다음에 to 부정사 못 붙이거든요. 못 붙이는 거 딱 두 개만 얘기할 수 있으면 바로 갈게요. if 안 되는 거. 와, 씨, 이건 거의 다 뒀다. 우리 저번 주에 한 거잖아. 쌤, 저 다시 해봐도 돼요? 그래. if 뒤에 will 오면 안 되고. if 뒤에 will이 오면 안 돼? 아, 아니에요? 어. 아, 이거 내가 저번에 맞아. 이프가 안 되는 거 한 두 개만 말하면 돼. 이프 뒤에 투 부정사 안 된대. 또. 아 뭐야 유라? 다른 사람. 해볼 사람. 이 바보들아, 너는 접속사 끝나면 접속사를 잊어먹냐? 접속사를 끝나면 접속사 잊는 거야? 이프절 안 되는 거 기억 안 나시는 거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프절이 주어 자리일 때 안 되고요. 보어 자리도 안 되고요. 전치사 다음에 이프절 안 되고요. 이프 다음에 5월 낮 붙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외우라고요. 다섯 개 외우라고. 그래서 보고요. 갑자기 화가 나네. 그래서 인지 안 얘네들은 아마 이제 스무 살 이제 된 애들은 아마 결정을 할 거거든. 뭐 할지 말지. continue 계속할지 into higher education으로 뭔가 좀 더 고등 교육으로 좀 더 계속을 할지 or 아니면 enter the workforce로 들어갈지 workforce는 일자리겠죠? 뭐 잘 몰라도 workforce로 enter 들어갈지 아니면은 continue into higher education을 좀 더 계속할지 말지 두 개를 결정을 할 거예요. 대부분의 developed country는 선진국에게 후진국에게 대답 선진국이요. developed country라는 건요. 이미 개발이 끝난 나라는 거. 개발 도상국이냐 선진국이냐 개발 도상국이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은 선진국들입니다. 이미 developed가 끝난 거니까. 이 developed country에서는요. 굉장히 높은 수치의 proportion, 비율이었죠. 굉장히 높은 수치의 비율들이 enter합니다. 들어가요. university로. 우리나라도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80%가 높으니까. 우리 사실상 선진국이에요. 굉장히 많은 비율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대학을 갑니다. 뭐를 하면서? 피니싱, 끝내면서. 거의 언제 끝내냐면 컬리지를. At some time. 한 어느 시점에 끝내겠죠? During 어느 정도 시기냐면 their mid부터 to 어디까지? Late 20s까지. 그러니까 20대 중반 mid부터 20대 late 후반까지 해서 본인의 그 학업을 끝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가게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비율이 거기로 간대요. 여기에서는 선진국에서는 그렇대. 그렇죠? 뭐 웬만하면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대학교를 많이 진학을 하죠. 누군가의 20s, 20대는요. 뭐라고 are considered 여겨지냐면 a period of 어떤 기간이라고 여겨지거든? intense personal development의 기간이라고 여겨지는데 굉장히 격렬한 개인적인 발전 시기라고 여겨지거든요. 왜냐하면 he or she 그는 그러니까 20대죠. became 어떤 어른이 돼가는데 어른이 되어가 while 뭐 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냐면 retaining 보유하면서 useful한 spirit과 identity를 retaining 하면서 useful 청년의 spirit 정신 아이덴티티 정체성. 청년의 정체성과 청년의 정신을 리테이닝 보유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개인적 성장의 시기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의 엔드, 끝날 때쯤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person, 대부분은 decide 결정을 합니다. 특정한 vocation이에요. vocation은 일이죠. 일이에요. 커리어를 결정을 해요. And 그리고 이제 starting to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part company from 이거는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part company from 이별하다라는 뜻이요. teenage 10대 때와 university 대학교 친구들과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 뭐를 시작했대? 직장을 선택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나 아니면 10대 때 친구들이랑 좀 떨어지게 된대요. 에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12년 만에 친구를 다시 만나서 진짜 고등학교 쩔친이었는데요. 그 친구를 제가, 이렇게 되면 제 나이가 나오나요? 어쨌든 간에 되게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약간 쉽지 않아요. 그때 친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거죠. 떨어져 있다가. 다들 자기 먹고 살 길을 찾다가 이제쯤 괜찮아지니까 다시 찾기만 만나는 거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저와 그나라 리서치에서 지금 써냈을 때 보여주고 있는 거는 it is worth ing라고 나와 있는 거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keep in touch가 무슨냐면 연락을 하다라는 뜻이요. 근데 리서치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연락을 계속 keep in touch 하는 게 worth, 가치가 있대. 그 친구들이랑 왜 연락을 하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아? 그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치과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약간 네가 잘 모르는 전기 쪽 할 수도 있고 건축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좋죠. 어떤 인맥을 사용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1974년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 위크 타이의 힘이라고 해요. 위크 타이는 약한 유대관계라는 뜻이에요. 약한 유대관계의 힘이라는 요 연구 결과가 있었나 봐. 여기에서 파운드 대절이라고 발견했는데 뭐를 유지하는 거? 에콰인터스 뭐였어? 지인. 버디는 친구. 오래된 친구와 뭘 하는 게? 메인테인 컨택트. 컨택트는 연락이잖아요. 오래된 친구나 지인과 연락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건 굉장히 베네피셜하다 그랬대. 베네피셜은 이득이 된다, 혜택이 된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열심히 잘 사귀어놔. 걔가 뭐가 될지 모르잖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래된 친구는 종종 무엇을 가지고 있냐. 연계를 갖고 있는데 어떤 연계게? Different 네트워크의 연계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거야. 왜? 선생님 친구들에게 쌤 대학교 친구들은 다 영어 쪽 일을 하거든요. 근데 쌤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은요. 별의 별 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와는 다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지. 됐죠? 네. 됐습니다. 가방 따시고 어떻게 할 건지 보시고요. 줌은 잠시 대기하세요.